거죠. 자, 당시 이제 김담비 선수의 오른쪽 눈 부상 때문에 무승부 결과가 됐고요. 네, WIBA 여자 라이트 플라이급 타이틀 매치 홍선 선수의 3차 방어전 경기입니다. 아, 홍선 선수는 김담비 선수와 무승부 이후에 지금 현재까지 3연승을 달려가고 있어요. 예, 아주 좋은 모습으로 챔피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자, 먼저 중국의 리우 지안리 선수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예, 굉장히 표정이 밝고요. 예. 자신감이 충만해요. 예. 이길 수 있다. 나는 이기러 왔다. 아주 자신감을 보이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아주 여유 있는 웃음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리우 지안리 선수인데요. 2011년도 프로 데뷔를 했고요. 홍찬영 선수! 네, 김창룡 관장과 호흡을 마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홍선 선수 이제 출전 준비를 마치고요. 선수 대기실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홍선 선수는 2010년 프로 데뷔를 했고요. 홍선 선수는 전 세계 챔피언 지인진 선수의 수제자 아닙니까? 예. 오늘도 멋진 파이팅 기대해봅니다. 그렇습니다. 홍선 선수는 현재까지 12승 1무 1패 14경기 중에 패가 하나 있긴 있습니다. 최흥식 관장이 챔피언 벨트를 앞세워서 홍선 선수가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통로를 가져 나오고 있는 홍선 선수. 2014년도에 무려 4경기를 치렀어요. 굉장히 많은 샷 했죠. 예. 네. 그러고 나서 2015년도 9월 19일 칸피사 사크나로 선수와 2차 방어전 경기를 치러 3개월 만에 다시 2위에 올라서게 되는 홍선 선수입니다. 모습을 드러냅니다. 아주 챔피언다운 든든한 모습으로 지인 챔피언과 같이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약간은 좀 긴장이 될 수도 있겠고요. IBF 아시아 대회 챔피언 김혜준 선수와 트레이너 이용환 관장의 모습입니다. 네. 이걸 나오세요. 네, 선수에게 꽃다발 수여가 있겠습니다. 진주 공내 초등학교 안강빈 선수예요. 네. 초등학교 5학년 축구 선수죠. 네. 아주 우리 꿈나무들. 아주 이쁘네요. 네, 대표로 선수들에게 꽃다발. 네. 선수들에게 격려를 해주는 안강빈 미드필드로 활동하고 있어요. 네. 장래가 전망되는 선수예요. 그렇습니다. 귀엽습니다. 진주를 가꾸시는 이창희 진주 시장님 소장. 100년이나 됐네요. 100년 전통이에요. 축구도 잘 되고 복싱도 인기를 되찾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박정열 부유님 꽃다발 수여가 마무리가 되었고요. 박정열 도의원께서 인사를 해 주셨습니다. 본대 회장이신 차경득 진주시 재향군민회 회장님 소개합니다. 이번 대회장 차경득 대회장. 네, 이번 시합으로에서 물심 양면으로 본대 부대장입니다. 김회조 부대장님 소개합니다. 부대 회장 김회조 부대장이고요. 산업법인 한국법정 이인경 회장님 소개합니다. 사업이 바쁜데 급하게 또 오늘 바로 내려오셨어요. 이인경 챔피언 소개합니다. 연맹 회장. 이번 시합을 만든 한경덕 진주가 나은 안상철 회장님 소개합니다. 멋진 챔피언이죠. 안상철 회장, KBF 회장입니다. 네, 이상으로 대면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해외 선언이 있겠습니다. 홍선 선수와 리우 지안, 홍선 선수의 3차 방어전. 본대회 대장이신 진주시 재향군민회 차경득 회장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대회 선언을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홍선 선수와 리우 지안의 지금부터 대회 선언. 국제 여자 복싱 대회 WIBA 라이트 플라이커 타이틀 매치를 한국의 홍선 선수와 중국의 리우 지안리 선수의 10회전 경기가 국제여자복싱협회 WIBA 및 사단법인 한국건투연맹 경기 규칙에 의하여 거행됨을 선언합니다. 네, 차경득 대회장의 대회선
말씀이었고요. 대비께서는 양 선수를 격려해 주시면서 위원회로 내려가 주시면 감사합니다. 네, 진주 실내체육관을 지금 가득 메운 진주 시민들인데 네, 여성 팬들도 굉장히 많이 오셨어요. 이번 대회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요. 네, 네, 홍서연 선수. 응원 문구가 또 새겨져 있는데 네, 진주 네. 복싱 클럽이 동탄에 있어요. 네. 아, 여성 팬들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경기장에 찾아주셨어요. 네. 김광리 국제 심판. 네, 심판진 소개가 있고요. 김광리 국제 심판. 권동일 해설. 김재훈 국제 심판. 네, 김재훈 국제 심판. 공경희 선수의 안전을 책임지기 위해서 김균환 경영외과 원장님께서 오셨습니다. 네, 김재훈 선수가 14전 12승 6회 1패 1무의 전적이고요. 87년생 2월 9일생입니다. 29살. 리오지안니 선수는 4살이 더 어린 25살입니다. 91년생이고요. 네, 아주 나이도 어리고 맑고 밝은 선수예요. 예. 굉장히 시합을 즐기러 온 그런 모습의 밝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홍선 선수의 석차방어전 10라운드 경기 양 선수를 네, 두 선수의 소개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먼저 홍코너 진진 체육관 소서 체중 48.7kg 14전 진진 체육관 소서 6회 2승 17년 2월 9일 29살이고 14전 12승 6회 1패 1무 160cm의 홍서영 선수입니다. 많은 응원의 박수를 받고 있는 홍소연 선수고요. 정권호 최종 48점 여자 라이트 플라이급 홍소연 선수의 3차 방어전 도전자 중국의 리우지안미 선수입니다. 네, 리우지안미 161cm 홍소연 선수보다는 1cm가 더 큰 신장입니다. 네, 아주 리우지안미 선수 이기로 왔다. 아주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예. 리우지안미 선수도 7전 6승 3KO 1무의 전적이고요. 무패예요. 예. 25살. 29살의 홍서연. 두 선수는 모두 지금 사우스포예요. 예. 네. 대진이 되겠고요. 2014년도는 12월 20일 이제 2014년도에 마지막 2015년도 9월 19일 이후에 다시 3개월 만에 올라섭니다. 자, 라이트 잼 홍서연. 일단 초반 탐색을 좀 잘해봐야 되겠어요. 네. 두 선수들 통! 아, 라이트 깨쭉 맞습니다. 예, 좋은 두 선수예요. 예. 자, 라이트 일단 조심스럽게 들여다보고 있는 홍소연 선수. 아, 만만치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리우지안미 선수예요. 예. 자, 화이팅. 자, 흔들통. 네. 묵직하게 들어오고 있는 리우지안미. 네, 홍서연 날레프트 저렇게 가감한 파티. 공격으로 기선을 제압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밀어냅니다. 자, 브레이치 날레프트 네, 홍서연. 아, 홍서연 선수 레프트 오늘 좋으네요. 예. 자, 레프트 잼 뒤로 물러서는 리우지안이 자, 더블 잼 리우지안이 아, 다음 주에 홍서연. 자, 코너 몰고 있습니다. 자, 클린치 시도하는 리우지안미. 아, 리우지안미 선수가 아주 감각이 뛰어난 선수네요. 네. 자, 라이트 피해갑니다. 자, 파우팅 레프트. 자, 백스텝 리우지안미. 자, 루포. 자, 파우팅. 네. 네, 깊숙하게 밀고 들어온 리우지안미 사이에 1라운드 공유였습니다. 네, 아주 홍수연 선수 초반 가감하게
예. 정타를 뭐 성공시키진 못했지만 과감한 공격력과 네. 상대를 힘으로 압도하는 모습 좋았어요. 그렇습니다. 일단 레프트 일단 살짝 걸리긴 했고요. 네. 조심스러운 1라운드를 잘 보냈고요. 하지만 도전자 리우지안리 선수도 만만치 않다는 단단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주 단단히 뛰어난 선수네요. 미국 대표 펭진의 리우지안. 자, 들어오자마자 아주 적극적인 공격 시도를 하고 있어요. 네. 아주 눈이 좋아요. 예. 뒤로 살짝 물러서는 리우지안입니다. 시작하자. 네, 이제 2라운드 들어갑니다. 홍소연 선수와 리우지안리. 아, 챔피언 네. 벨트 멋지네요. 그렇죠. WIBA 여자 라이트 플라이급 세계 타이틀 매치. 나 더블지. 나 파티. 아주 적극적인 공격 좋아요. 잘 피해 나가고 있는 홍소연 선수입니다. 나 브레이트. 나 우토. 브레이트. 이우지안리 선수도 지금 쉽게 접근을 못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홍수현 선수 오늘 레프트가 좋기 때문에 예. 이우지안리 선수도 섣불리 달려들지 못하고 있어요. 자, 브레이트. 브레이트 펀치. 파티 레프트. 아, 리우지안리 선수가 잘 빠져나가는데요. 네. 아주 눈이 좋고 예. 발이 빠르기 때문에 잘 잡히지 않고 있네요. 아, 브레이트. 이제 잽을 시도하는 홍소연 리우지안리. 다시 잘 빠져나가는 홍소연. 한 번 네, 두 번 맞습니다. 자, 브레이트. 브레이트. 아, 빨라요. 예. 아, 루토. 자, 루토 파티. 홍수현 선수 과감한 공격 좋아요. 예. 흔들면서. 루토 안 되고 들어갑니다. 힘으로 압도할 필요 있어요. 예. 자, 루토 파이팅. 자, 홍수현. 네, 연타. 라운드 공 올림. 아, 조심스러우면서도 네. 그래도 홍소연 선수가 아주 잘 들여다봅니다. 그렇습니다. 홍소연 선수가 허점을 보이지 않으면서 힘으로 압도하려는 모습 보기 좋았고요. 예. 류지안이 선수도 만만치 않은 상대인 것은 확실하네요. 굉장히 빠르고 감각적인 복싱을 구사하는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앞으로 들어가지 말고 옆으로 들어가지 말고 챔피언이 아주 예 아 전 세계 챔피언들이 많이 모였어요. 네. 백종건 진주가 낳은 세계 챔피언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WBA 슈퍼 패드급 그리고 바로 여기도 예. 계시죠. 17차 방어전의 주인공 유명호 전 챔피언. 좀 쑥스럽네요. 네. 세컨드 진주의 스타들 안경덕 전 동양 챔피언 백종건 WBA 슈퍼 패러급 챔피언 유명호 챔피언 별들이 맞습니다. 이제 3라운드 아직까지는 리우지안리 선수가 적극적으로 나오지는 않아요. 네, 지금은 수비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는 리우지안이에요. 예. 아, 좀 더 조심스러워진 3라운드. 나만 톡! 아, 좋았어요. 흔들면서. 홍소연 선수는 랩트, 라이팅. 단발에 그치지 말고 연결판을 구사해야 되겠어요. 예. 자, 저번째 홍소연. 다음부터 파티! 나만 톡 빗나갑니다. 리오지안이 홍소연 잘 피해갔고요. 자, 저번째 자, 뒤로 물러서는 리우지안리. 네, 등을 보이면서 돌아서는 건 안 좋죠. 예, 주의를 받았습니다.
우승 선수가 한 번 더 들어가는 공격이 필요한데요. 그렇지. 계속 뒤로 빠지고 있는 리오지안미. 가볍게 빠지는 리오지안. 그렇지. 빗나갑니다. 빠져나오는 리오지안미. 다섯째 홍서연. 리오지안미 선수가 잘 빠져나와요. 그렇지. 홍서연 선수로서는 좀 더 연타를 치면서 가둬놓고 공격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네. 가볍게 펄쳐 들어가면서 다시 라운드 공을 입니다. 자, 리오지안미 선수가 계속 방어적인 자세를 좀 가져가고 있어요. 네, 아직까지는 적극적인 공격을 리오지안미 선수는 하지 않고 있어요. 예. 홍수현 선수가 들어오면 받아치겠다는 자세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적극적으로 홍수현 선수가 밀려들고는 있습니다. 홍수현 선수. 빠져나가는 모습인데요. 네, 리지안미 선수가 그 디펜스가 굉장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연타를 맞지 않고 있어요. 다음은 뒤연타로. 방어 자세를 펼치고 있네요. 리오지안미 살짝 걸치기는 했는데 정타로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김혜준 선수의 그 자랑스러운 모습이 자주 비치네요. 예. 이제 4라운드 원투로 가볍게 돌진하는 홍수연. 원투 흔들어 봅니다. 좋았어요. 네. 원투로 실수 따라붙고 있는 리오지안미. 빈틈을 노리고 있는 홍재현 선수입니다. 그렇지. 그렇지. 파디. 좋았어. 원투. 원투. 리우지안미 선수가 그 뒤로 빠지는 모습이 좋기 때문에 너무 큰 펀치로 공격을 시작하면 적중시키기가 쉽지가 않아요. 네. 리우지안미 방어 자세 위험. 네, 홍수연. 일단 빈 틈을 좀 노려봤으면 좋겠는데요. 나 파디. 네. 홍수연. 홍수연 챔피언은 좀 더 짧은 주먹으로 리우지안미를 공략해야 되겠어요. 나 토. 나 브레이크. 나 더 앞으로 밀고 갑니다. 홍수연. 나 브레이크. 나 루토. 네. 나 홍수연. 마시는 타이밍을 아주 잘 봤습니다. 아, 버팅 있었어요. 자, 오른쪽 눈에 버팅. 아, 다행히 출혈은 없습니다. 아, 굉장히 아파요. 라운드 공을 이겼습니다. 일단 버팅은 좀 조심을 해야 되겠고요. 예. 날씨가 춥기 때문에 헤드버팅을 당하면 찍힐 수가 있어요. 다행히 출혈은 없습니다. 네. 이게 조심한다고 해서 버팅이 또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그렇죠. 아무래도 공격하러 들어가는 그 순간에 찰나의 그런 부상이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조심하면서 경기를 진행해 되겠습니다. 빠져나가는 리오지안미의 오른쪽 턱을 가격을 합니다. 레프트가 걸렸고요. 자, 리오지안미가 쉽게 걸려들지는 않고요. 아, 용서 버팅이 있었네요. 이마를 좀 부딪혔고요. 빨갛게 좀 달아올랐습니다. 차경덕 대장이 아주
그렇지. 5라운드 갑니다. 화이팅. 더블 잼. 레프트 화이팅. 스톱. 박스. 네, 버팅에 대한 한 주의를 좀 주고 있고요. 자, 라인톤에. 보세요. 네, 파워팅 랩토. 네, 좀 더 과감하고 거칠게 몰아붙일 필요가 있어요. 예. 자, 랩토. 자, 원통. 자, 랩토. 네, 오늘 랩포트 좋아요. 예. 자, 파워팅. 아래 윗대를 아래 윗까지 가야지. 리쥐안이 선수가 굉장히 소극적으로 지금 경기를 진행하고 있어요. 네. 어차피 도전자고 적지 않습니까? 체포에 비해서는 좀 더 과감한 공격이 필요하겠네요.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랩트 계속해서 뒤로 물러서고 있는 리우지안이 경기 전에 리우지안이 선수가 자신감 있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것과는 달리 굉장히 좀 방어적으로 나오네요. 그렇죠. 뭐 링에 올라오기 전에 자신감과 네. 링에 서로 상대끼리 부딪혔을 때의 그 자신감은 틀리기 때문에 예. 마음까지 잘 되지 않은 거죠. 그렇습니다. 그만큼 이제 홍서현 선수가 좀 더 적극적인 네. 경기 운영을 하고 있고요. 심해서 압도하기 때문에 예. 리우지안이 선수가 마음대로 경기를 풀어나가지 못하고 있어요. 네. 자, 10라운드 가운데 이제 절반 라운드가 흘러갔습니다. 현재까지는 아주 적극적인 공격을 계속 쏟아붓고 있는 홍세현 선수예요. 네, 홍세현 선수의 그 페이스 지금까지 굉장히 좋아요. 예. 앞으로도 후반 라운드는 좀 더 힘으로 압박하면서 거친 공격이 필요한 라운드들이에요. 7경기 무펜진의 리우지안리를 상대하고 있는 홍세현 선수 이제 15번째 출전 경기입니다. 그동안에도 12승 1패 1무의 전적을 쌓아내고 있고요. 홍세현 선수의 여자 라이트 플라이급 3차 방어전 경기. 리오지안니가 또 어떤 선수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이 중후반에 어떻게 또 나오게 될지 모르겠어요. 네, 이 선수가 아직 힘을 네. 안 쓴 상황이에요. 예. 자, 원트로. 자, 라이팅. 자, 라이팅. 토! 자, 더블 잼. 원 트로. 자, 원 톤. 피해 갑니다. 더블 잼. 흔들면서 흔들어봐, 그냥 흔들어봐. 그렇지, 퀵. 랩 톤에 뒤로 빠지는 리오지안이. 랩 톤. 좀 더 압박하면서 짧은 펀치를 구사해야 되겠어요. 예. 예, 저렇게 잽을 넣으면서 접근이 시도가 돼야 되는 겁니다. 랩토, 예. 리오지안이 기습적인 공격 좋았네요. 예. 계속 거리 떨어뜨려 놓고 있는 리오지안이고요. 이렇게 피약합니다. 돌아서고요. 자, 홍세현 네, 잘 피해갔고. 자, 통! 네. 자, 랩트 라이트! 네. 아, 라이트 작게. 좀 가둬놓고 공격을 할 필요가 있어요. 예. 리우지안니 선수가 굉장히 까다로운 선수이기 때문에 저렇게 풀어놓으면 공격의 신발을 잡기가 쉽지가 않아요. 예. 자, 더블 잽 홍서연. 라운드 공 밀렸습니다.
드디어 지아미 선수가 조금씩 이제 공격적인 자세로 좀 나오고 있어요. 네, 아무래도 적치고 도전자 아닙니까? 적극적인 자세, 적극적인 공격이 아니면 챔피언 벨트를 뺏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서서히 시동을 걸고 있는데요. 우리 홍소연 선수도 까다로운 지아미 선수를 맞아서 아주 잘 해주고 있어요. 좀 더 압박이 좀 더 필요해요. 네, 나 지금 잘 밀고 들어갔어요. 네, 바디 피해 나가는 홍소연. 자, 계속해서 아주 적극적인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는 홍소연. 네, 지금까지 경기 잘 풀어오고 있고요. 예. 좀 더 도전자를 가감하게 몰아붙이고. 코너에다 몰아넣고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야 될 텐데요. 네. 자, 라이치. 안쪽으로. 톡. 그렇지, 벤딩 좋아. 1라운드 제로 이제 접어들어 왔고요. 자, 더블 잽 홍소연. 네, 좀 더 몰고 들어가야 돼요. 자, 파티. 네, 홍소연. 자, 컨트롤. 네, 주워봤습니다. 파티. 자, 레프트. 자, 뒤로 계속해서 빠지고 있는 리우지안. 아, 레프트. 조심해야 돼요. 자, 브레이트. 계속해서 지금 빙글빙글 돌면서 피해 나가고 있는 리우지안 선수입니다. 거리를 잘 맞춰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네. 예, 좀 더 몰아붙여야 돼요. 자, 미국입니다. 바디, 라이트 계속 불러서고 있는 리우지안이. 자, 홍소연 계속해서 밀고 갑니다. 라이트 랩토 네. 네, 슬립다운이요. 예. 호흡해 호흡 중문이 빨리 들어 갑니다. 자, 홍소연 브레이크. 자, 어트로. 네, 아, 좋았어요. 나이스. 정확하게 들어왔어요. 자, 브레이킹. 자, 뒤를 잡을 수 있을지. 그러나 시간이 빨리 앞에고 있는데요. 자, 뒤로 빠집니다. 리오지안미. 아, 리오지안미 선수가 네, 런폰. 아, 연결타를 잘 허용하지 않고 있어요. 단발 예. 펀치, 좋은 펀치를 홍소연 선수가 앞면에 적중시켰지만 그 후속타가 연결이 안 되는 아쉬움이네요. 네. 아, 일단 7라운드까지 갔고 아, 이번에는 아주 크게 기회를 한번 잡을 수 있었는데요. 네, 아주 리우지안니 선수 까다로운 복싱을 구사하는 선수예요. 네. 좀처럼 연타를 허용을 하지 않고 있어요. 네. 아, 좋습니다. 예, 나이트 좋은 거 들어갔어요. 네, 자, 호궁의 펀치를 날리는 리우지안니. 충격파가 좀 있었습니다. 아주 멋진 펀치였어요. 예. 자, 7라운드까지 계속해서 유리하게 경기를 끌고 가고 있고요. 이제 단 7번의 종소리만 남겨놓고 있어요. 8라운드, 9라운드, 10라운드. 아주 7라운드에 좋은 나이트 적중시키지 않았습니까? 예. 좀 상승세를 쭉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랩트 라이트. 자, 원투. 자, 죽어봤습니다. 자, 라이트. 이제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자, 랩트. 자, 후반부를 지금 노려보겠다는 네. 건데요. 초반을 보내고 후반을 적극적인 공격으로 네. 나오겠다는 그런 작전이네요. 그렇습니다. 자, 라이트. 좋습니다. 원투. 자, 원투. 원투 갑니다. 자, 리우지안미도 이제 불붙었어요. 네. 홍소연. 파기. 브릿지. 아웃포! 좋아요. 브릿지 좋았는데요. 자, 팔꿈치 충격이 좀 갔나요? 네, 서로 펀치를 교환하면서
아, 이마에 굉장히 근육이 미세하게 흔들리면서 팔꿈치가 머리를 가격하면서 팔꿈치에 좀 이상이 아, 부상. 리오지아니 선수의 부상. 패권이 되겠습니다. 아, 저 정도 상황이면 뭐 경기를 진행할 수가 없는 거죠. 예. 팔을 제대로 지금 움직이지 못하고 있거든요. 아, 홍서영 선수의 3차 방어전. 리오지아니 선수의 사기권이 되겠네요. 네, 아주 리오지아니 선수 굉장히 까다로운 선수고. 예. 예. 홍서영 선수의 머리를 가격하다가 아, 팔꿈치가 뒤로 꺾이는 그러면서 경기가 진행이 어려운 상황이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번 경기는 리오지아니 선수로서는 좀 아쉬운 상황이 된 아쉬운 거죠. 그러나 홍서영 선수는 멋지게 또 3차 방어전을 성공을 했습니다. 만만치 않은 리오지아니 선수를 맞아서 홍서영 선수 아주 챔피언다운 모습 보여줬어요. 그렇습니다. 10라운드 가운데 1라운드째 부상기권에 의한 홍서영 선수의 3차 방어전 성공입니다. 15전째가 되겠고요. 13승째를 거두게 되는 홍서영 선수입니다. 아주 멋지게 이 챔피언 벨트를 지켜냈어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번 시합 전에 리지안니 선수가 만만치 않은 선수이기 때문에 이게 걱정을 많이 했는데 우리 홍서영 챔프가 알록으로 리지안니를 물리치네요. 그렇습니다. 아주 라이트를 크게 노렸던 리지안니 선수인데요. 아주 좋아하는 홍서영 선수 모습 보이네요. 그렇습니다. 사실 8라운드에 굉장히 적극적인 모습에 리우지안니를 보지 않았습니까? 예. 공격을 하다가 오히려 무리한 펀치가 나와서 부상을 당해서 경기가 끝나버렸네요. 그렇습니다. 이경 KBF 회장님. 그렇습니다. 그리고 챔피언 트로피. 대장이신 차경덕 제왕군인의 회장님께서 리우지안니 선수. 네. 차경덕 대장이 트로피를 증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2015년도는 이제 9월달 그리고 12월달 두 번의 매치를 치른 홍서영 선수인데요. 모두 승리를 거두게 됐고 이로써 4연승을 달려나가게 그렇습니다. 되네요. 홍서영 선수 2015년 아주 멋지게 마무리를 해주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2015년도에 다이나믹 복싱 마지막 매치를 치르게 된 홍서영 선수. 최경호 버팔로 프로모션 본부장이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우리 김혜준 선수도 아주 이번 시합을 아주 관심 있게 보고 있네요. 계속해서 이 승전보가 들리고 있어요. 백종건 진주가 낳은 세계 챔피언도 아주 즐거워하는 모습이에요. 그렇습니다. 챔피언을 많이 낳은 이곳 진주에서 홍서영 선수 아주 멋진 이 3차 방어전 멋지게 잘 치러냈고요. 한강빈 동네 초등학교 우리 꿈나무 선수도 우리 홍서영 챔피언의 방어전을 축하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리오지아니 선수 초반 밝혔던 자신감에 비해서는 조금 늦게 공격이 좀 시작이 됐고요. 예, 발동이 늦게 걸리고 늦게 걸리면서 홍서영 선수의 머리를 가격하면서 팔꿈치가 뒤로 꺾이는 부상을 입어서 게임이 중단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어떤 부상이고 그러나 WIBA 여자 라이트 플라이급 홍서영 선수의 3차 방어전은 이렇게 성공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아주 경기력이 뛰어난
리우지안니 선수를 맞아서 홍소연 선수 아주 챔피언다운 모습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뒤를 빠져나가는 아, 리우지안니 선수고요. 리우지안니는 8전 6승 3KO 1무 첫 1패를 당하는 첫 패를 네, 예, 경기가 됐습니다. 우리 홍소연 선수에게 당하고 마네요. 그렇습니다. 아, 오늘 오픈 경기부터 해서 홍소연 선수의 3차 방어전까지 아, 마무리가 됐고요. 대회를 또 준비를 해야 되는 또 홍소연 선수입니다. 네. 어, 올해를 감사합니다. 마무리 잘한 만큼 예. 내년에는 더 멋진 챔피언으로 거듭나기를 예, 기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관중들에게